네, 반갑습니다. 한명섭 변호사입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상당히 화창한데 주제는 꽤 화창하지 못한 주제를 가지고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여지없이 3월 달에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죠. 우리는 3년째 지금 공동 제안국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도 바인드 범죄에 대한 문제랄지 ICC 휴민 문제, 그다음에 시민사회도 책임 규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 뭐 이런 것도 들어 있고, 또 처음으로 이산가족 문제 시급성, 또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의 인권 침해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계속해서 이러한 인권 문제는 북한 내부 문제, 국내 문제고 외부에서 간섭하는 게 이제 내정 간섭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그 내정 불간섭 원칙을 주장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전히 이번에는 결의안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인권의 보편적 가치랄지 보편성 문제는 2차 대전 이후에 계속 발전해온 국제법의 일반 원칙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전 세계가 다 동참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행인 것은 북한이 겉으로는 이렇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전혀 길을 닫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UPR 제도에 참여도 한 바가 있고 2009년에 비록 그 인권 존중의 대상을 근로인민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만은 헌법에서 처음으로 인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2010년에는 노동보호법,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도 제정을 하고 2013년도에는 장애인 권리 협약에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죠.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상당히 좀 전근대적인 용어인데 애민 정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근대국가적인 발상이 상당히 좀 군수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용어긴 한데 그래도 애민 정치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북한 스스로 좀 개선의 노력을 좀 보이고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역시 여전히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그 사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할 만큼 열악하고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또 심지어는 직접 나서는 노력까지 할 만큼 그렇게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제법에서 인도적 개입 또 인도적 간섭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강대국 논리라 해서 반발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그게 이제 보호 책임 이론으로 이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호 책임 이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별 국가에서 자국의 주민들에 대해서 집단 살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반인도 범죄, ICC 관할 범죄하고 유사하죠. 이런 4대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1차적인 책임은 그 국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제사회는 이러한 그 대변 국가에 1차적인 책임을 적절히 책임 이행을 하도록 지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 개별 국가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국제사회가 직접 나서서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되는 2차적 책임이 있다는 게 보호책임위원회 핵심입니다. 그러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남한 사회, 남한 정부의 우리 그 남한 전체의 책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헌법상으로는 우리가 1차적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실질적인 통치권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또 2차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 책임과 2차적 책임이 중복되는 그 어딘가에 뭐 1.5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1과 2 사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다른 국제사회, 다른 국가들과의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은 계속 빠지고 있고 또 북한인권법 2016년도에 어렵게 시행됐는데 제대로 시행도 안 하고 있고 또 대북전선법이라는 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도 받고 있고 이렇게 좀 그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남한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특성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항상 문제되는 게 분단 국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국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그 특수관계, 특수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게 남북한 관계인데 북한 인권 문제도 여전히 이러한 그 특수성에, 분단국의 특수성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보호 책임 이론에서 제가 1기둥과 2기둥 사이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단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우리의 직접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국제사회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책임도 다해야 되는,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국가보다는 뭔가 책임을 더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그 분단국의 입장이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 어떤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 내에서는 여러 가지 민형사상의 사법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 개입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분단국의 특수성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은 우리의 문제가 되고 우리의 형사소추권을 행사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단국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게 바로 우리 입장에서 보는 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은 다해야 되는데 과연 그 책임은 최소한의 책임마저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건 일반적인 문제긴 하지만 북한 사회의 폐쇄성 문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폐쇄된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다 보니까 그 정보 수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은 CY 보고서에도 상세하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주로 북한을 이탈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랄지 이런 매듭조사를 통해서 피해 실상을 밝히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우리 남한 사회인 거고, 그리고 이러한 그 진술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냐가 북한 인권침해 그 인권침해 기록의 중요성을 좌우하는 거죠. 그냥 단순한 그 면접조사, 행정조사만으로는 그 진술의 그 실체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전부터 강조해 오는 게 일반적인 행정조사가 아니라 수사기록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강조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인권침해 기록의 기능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지금 전 세계가 나서서 하고 있는, 유엔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국제사회 관심을 갖는 것과 같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침해에 대해서 사례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 나가는 기능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분단국으로서 갖고 있는 특수성이, 남한이 통일됐을 때 제기되는 과거 청산을 위한 기능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은 이런 분단국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만은 독일 잘츠키터 중앙기록 보존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록들을 토대로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실체적 진실도 규명을 하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될 것이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랄지 신원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과거 청산의 기재로서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앞서 발표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인권침해 기록 자체가 갖는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의 예방적 효과입니다. 예방적 기능인데 이것은 뭐 여기 자료에 있는 베르나르트 젤리프 박사님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독일의 경우에도 이게 이러한 그 중앙기록 보존소 설치 운영으로 인해서 동독의 그 가해자 지위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겁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동독에서는 서독 중앙기록 보존소에 대해서 거기 항상 비난을 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0년의 법정형으로 이제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또 협법 대응도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겉으로 반발을 하더라도 실제로 개개인의 일탈을 통한 인권침해의 예방적 효과는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조사에서 그치고 어떤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여전히 독일 짜지기터 중앙기록 보존소와 같이 예비적 형사소추의 기능을 충분히 다 해야만 그 효과가 제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바로 가해자에 대한 정보 수집의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 거겠죠. 북한 인권 침해 기록의 그 실태를 보겠습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 전에는 뭐 법무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거 청산에는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인권 침해 기록 자체를 생산 수준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매번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만은 2011년 3월 달에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도 설치해서 잠시 운영한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또 정부가 바뀌고 위원장이 바뀌고 하면은 또 소외되는 그런 업무가 되기도 합니다. 통일연구원에서는 매년 북한인권 백서를 발간하면서 실태조사를 해서 백서를 통해 인권침해 사실을 알려왔죠. 그러면 그 전수조사는 아니고 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정도의 핵심적인 북한인탈 주민의 면접조사 실태조사를 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그나마 앞에 설명한 대로 오랜 기간 상당히 전수조사를 통해서 잘 해왔고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기에 이제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그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북한인권백서를 정년으로 2년에 한 번씩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실태조사 자체를 사실은 북한인권시민연합이나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대신해 줬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직접 뭐 조사한 건 아니고 그 위탁을 해서 그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백서만을 발간해왔죠. 그러면 이제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기본적인 그 출발점은 사실은 중앙기록보전서를 배치마킹하기 위한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매번 2005년도에 처음 김문수 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해놓고도 이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매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되오다가 2016년에 이제 처음으로 법안이 가결돼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이 시행되면 당연히 이런 인권침해 기록 문제가 국가에서 나서서 정부가 잘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후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그러니까 침해 기록을 하는 그 기능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로 가고 그 생산된 기록을 법무부로 이관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관하면 법무부에서 그것을 보존관리만 하게 돼 있는 그런 이원화된 시스템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온 많은 연구자, 학자, 뭐 이런 NGO단체 이런 데서는 이럴 법이라면 차라리 만들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차라리 북한인권기록보전서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자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 법이 이렇게 막판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법을 만들어놨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 39페이지 보시면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북한인권기록 실태에 대해서 제가 통일부 홈페이지를 최근에 들어가서 다시 봤습니다. 거기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누르고 자료가 작아서 잘 안 보이다만 주요 활동을 누르면 그렇게 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활동이 쭉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보시면 2017년 2월 28일 날 한꺼번에 올린 자료죠. 그리고 뭐 2017년 4월 달, 12월 달 하나씩 다 올라왔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자료가 하나도 없고 2019년에 홍보책자 두 개 뭐 그 리플렛 그거만 이렇게 두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같은 자료 뭐나 마찬가지인데 공문과 영문으로 돼서 이렇게 돼 있고 결국 활동한 게 거의 없어요. 물론 뭐 여기에 모든 걸다 활동을 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북한인권 자료를 그 법무부로 이제 몇 달을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하는 과정에서도 뭐 법무부 내부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주요 활동 자료 자체가 미비한 데다가 또 이러한 생산 자료를 전부 다 비공개 자료로만 발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계속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2020년 9월 달에 이제 자료 공개 보고서를 갖다 내겠다 이렇게 했다가 또 며칠 후에 또 입장을 번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개 보고서 발간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북한 인권 문제하고 인권 보호 증진 문제 뭐 이러고 여러 가지 이제 목적상 통일부의 입장이 이제 반영이 된 건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통일부에 북한 인권 기록센터를 두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했던 뭐 이런 자료를 갖다가 상급 비밀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하나원의 실태조사에는 통일연구원도 가고 있고 또 서울유엔인권사무소도 갑니다. 주요 활동자들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는 이들을 통해서 자료가 다 공개가 됩니다, 결국은. 결국 공개되는 자료를 대비로 취급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비로 취급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라고 할것 같으면 뭐, 또, 좋은데, 그렇게 된다면 북한인권법에서 말하는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목적을 뭐로 달성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자료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외부에 알리고 해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활용되지도 않는 자료로 취급을 해오고 있는 거죠. 30페이지 이제 밑에 이렇게 동아일보 칼럼에 그간의 통일부하고 NKGB 간에 있었던 일이 이제 칼럼에 정리가 돼 있어서 제가 거기 소개를 해놨는데, 결국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통일부가 이 업무를 가져가고 그동안 멀쩡히 잘해오던 민간단체의 인권침해 업무마저 막아버린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이달에 NKDB에서도 2021 북한인권 백서하고 북한 종교 자유 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이제 문제를 발표했죠.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보면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책임규명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민사회 협력 등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나서서 해야 될 그런 업무인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이렇게 북한 통일부에서 나름대로 이제 남북길이 협력에 방점을 맞추고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럼 법무부라도 자료 받아서 잘 해야 되는데 법무부도 소극적입니다. 처음에 출발 당시에는 검사 4명을 보내고 해서 상당히 큰 조직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정부가 바뀌고 하면서 지금은 검사들은 다 빠졌고, 그다음에 자료는 오면은 그냥 보존만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록물법에 의하면은 그 관리라는 개념이 뭐 갖다 놓고 잘 지키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조 3호의 정의 규정에 기록물 관리라 하면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규정을 토대로다가 몇 번에 걸쳐서 그냥 가지고서 지키고만 있을 게 아니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를 하고 또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건 수사를 전환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차라리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을 해왔는데, 여전히 법무부 입장도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그 가해자 정보 수집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조사 수사의 그 차이점을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수사라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범죄 행위를 했는지를 밝혀내서 거기에 법을 정해서 처벌하는 거죠. 핵심은 누가 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범죄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이러한 주체가 누군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피해 사실이 더 구체화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내가 이런 피해를 봤다고 얘기할 때와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 나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가해 행위를 했는지를 진술할 때의 그 내용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또 상당히 그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진술을 구체화하다 보면은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이제 결국은 우리 분당국의 한쪽 구성실에서 가지고 있는 형사소추의 기능과 관련해서 예비적 형사소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해자 특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신매 기록의 예방적 기능을 살펴봐도 가해자가 누군지를 특정하고 특정이 됐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수사로 전환을 해서 수사 기록을 마련해 놓고 기소 중지 처분을 하든가 해야 그 해당 가해자가 거기에 대해서 위축이 되고, 최소한 상부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를 어쩔 수 없더라도 자기의 개인적인 일탈을 통한 인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예방적 효과를 위해서도 가해자 특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뭐 자기가 그 침해 기록에 가해자로 이렇게 돼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남 안에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게 외부에 알려지고 하면은 그런 예방적 효과가 상당히 중요할 거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큰 인구 침해 기록의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북한 인권법은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교류협력을 주된 업무로 생각하고 있는 통일부가 이 업무를 계속한다면 결국은 이건 계속 지금과 같은 그 업무 형태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 법 제정될 당시에 통일부 차관도 법무부로 가는 거에 찬성을 했거든요. 자기의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게 위에서 마지막에 여야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 북한 인권법 자체에는 그게 명확하게 뭐 형사조치 목적이 명시되지는 않습니다만 북한 인권법 제정 과정을 보면은 거기에 당연히 짤수부터 중앙정부 법에서는 맥주받은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예비적 형사소추 목적을 쏙 빼버리면은 전혀 본질이 다른 게 되어버리죠. 그건 다른 나라에서 북한 인권 침해 기록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분단국의 한 구성체로서의 역할을 버리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지만은 결국 본질이 다른 걸 만들어 놓으면은 뭐 짝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입이라고 하기도 하죠. 결국은 지금 그런 식의 기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과거청산의 일환으로서 실체적 규명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행정조사 방식보다는 당연히 수사 방식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은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제 퇴색되고 또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자료들이 이제 14대 15분에 쭉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그 관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좀 해소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보 공유와 민간 기구 활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북한인권법에서 정보 업무로 되다 보니까 이제 민간 기구 자꾸 배제시키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10월 그 북한인권 그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서도 뭐 시민사회 협력 등을 이제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정부가 독자적으로 독점해야 될 정보는 아닌 거죠. 오히려 시민단체들이 더 열심히 나서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뭐 그래서 통일부뿐만이 아니라 법무부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상황에서 그 관리 역할, 관리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뭐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통일연구원 같은데 이런 민간단체들도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앞서 그 말씀드린 가이자 정보 수집을 통한 가이자 특정이 지금 한 30여 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 특정되고 범죄 사실 특정되면은 고소나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기관에서 제3자 고발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6대 중대범죄 말고는 수사를 못합니다. 6대 중대범죄는 뭐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거기에 이러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도 않고, 문제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북한인권 그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할 거고 수사를 할 거고 그 수사 기록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죠. 그건 아예 논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되면 선별 접수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전에는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접수하면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선별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인권 가해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NK님에서 와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아마 안 받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돌려보내거나, 뭐, 이게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없었고, 자기의 업무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찰은 이 업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문제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민간기구에서, 할 일을 다 해야 되죠. 자꾸 접수하고, 반려되면 또 반려된 거에서 이의신청하고 이러다 보면은, 정부에서는 그럼 이게 경찰에서 할지 뭐 법무부나 대검에서 할지 뭐 검찰에서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계속 반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하고 하다 보면은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접수 거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가해자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직접 가해자를 조사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죠. 물론 가해자도 탈북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대부분 기소중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외국인도 아니고 내국인도 아니고 기소중지 처분을 하면은 기소는 중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애매하고 또 수사 기록을 일반 기록하고 똑같이 보존하다 보면은 보존 기한 지나면 또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그 수사신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북한권 그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 및 그 기록 보존에 관한 어떤 내부 예규랄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만이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북한권 침해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검토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자꾸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면 북한에서는 상당히 좀 뭐 반발을 할 거고 교류 협력에 장애가 될 거고 평화체제 구축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북한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미군 철수랄지 뭐 국가방법 폐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뭐 미군도 있고 국가방법 있고 뭐 별로 관계가 안 좋을 때도 교류 협력은 잘 되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남북한 간의 어떤 그 교류 협력,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이런저런 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북한이 필요하면 하는 거지 북한의 지복을 잘 보인다고 하고 또 뭐 이런 거 했다고 해서 또 필요한데 교류 협력을 안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전혀 지장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걸로 인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면은 나중에 어느 날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서 인권 침해로 인해서 많은 그 피해를 받던 주민들이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남한에서 이들은 뭘 하고 있었냐고 물으면은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 다른 시각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릴 거는 내면서 이렇게 남북 관계를 좀 조정을 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